감사합니다. 부활절 칸타타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까지 음악으로 또 연극으로 잘 메시지화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이제 우리도 결론 부분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19절서부터는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의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양의 즐거운 혼인잔치 내용이죠.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누었던 그 단어가 들어오죠. 자, 우리 어디 있나 한번 좀 짚어보십시다. 1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바로 여기에 처음으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앞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는데 계시록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제 처음으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6절까지 모두 네 번 등장을 합니다. 몇 번 등장을 해요? 네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에 걸친 할렐루야에 대한 의미가 다 달라요.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되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의미까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할렐루야를 그 단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렐은 사실 할랄이란 뜻입니다. 할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할랄. 이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 말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루라는 말은 한번 따라 할까요? 루. 루라는 말은 당신이란 뜻입니다. 유, 영어로 유, 당신. 야, 야는 반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야외 하나님을 가르칠 때 야. 그러면 조합을 해보십시다. 이 단어가 조합을 이루어서 할랄, 할렐, 루, 당신, 야,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뭐하란 뜻입니까? 예, 이게 할렐루야는 설교를 듣고 나서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죠? 아멘이요, 아멘. 근데 할렐루야는 정확한 단어적 의미로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루 종일 노래만 해야 되나? 그 얘기일까요? 여기서 이제 의미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듯 고백과 삶을 담아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0편을 잠깐 넘어가 보십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 40편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 하나가 다윗에 의해서 소개되어 있죠.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어디에서 끌어올리셨다고 되어 있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일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기를 마련하죠. 그가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고발당하고 지적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구속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아, 인간은 정말 쓰레기 이상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많은 주옥 같은 영혼의 고통을 뚫어내는 시어들을 시로 표현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래서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때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 발을 어디에 두셨어요?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함을 상징하는 반석이 시어로 소개됩니다. 반석은 출애굽기서부터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하는 개념이에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전부 반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개념이죠. 자기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경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이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죠? 새 노래.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새로 작곡한 노래일까요? 뭐 광야의 새 아침 같은 그런 노래일까요? 아니에요. 새 노래는 방금 오늘 저녁에 우리 연합 찬양대가 연습을 해서 고백을 담아 인생을 담아 올려드린 몸짓 그리고 음악을 얘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새 노래라 말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관한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새 노래예요. 다윗은 원래 음악가였어요. 그가 펜을 들면 문학가가 되었고 그 품에 악기가 안겨지면 연주가가 되었고 그가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면 멋진 성악가였어요. 그는 그쪽 분야에서 자연과 더불어 일찍이부터 탁월한 천부적인 감흥과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오늘 시편에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두 총칭해서 새 노래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 옵니까? 보고 옵니까? 찬송을 봐요? 보죠. 찬송을 어떻게 봅니까? 찬송을 어떻게 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할렐루야의 의미가 담아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듣지 봅니까? 새 노래를 듣지 봅니까? 보죠.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과 성품과 단어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종합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 그 삶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담겨진 새 노래를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노래예요. 자, 오늘 다시 계시록에 돌아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제부터 이 할렐루야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양은 그냥 노래, 뮤직, 사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 걸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라는 얘기죠?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이 할렐루야를 성도는 고백할 수 있는가? 또 고백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19장 1절을 보십시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째, 뭘 할렐루야로 노래하죠?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금 보았던 시편 40편의 새 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과 같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떠보십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언제 또 할렐루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넘어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 이 다윗의 배경이 담아진 고백은 사실 우리가 사무엘 상 그리고 하라는 큰 책을 이 저녁 시간마다 다루었지만 얼마나 그 복잡한 정치 공학 속에 원수의 세력에 쫓기듯 평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도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항상 다윗은 그 쫓김과 불안과 공포와 모순과 엉킴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그 결말을 의존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결말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 마지막을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 자,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에서 19장 4절에는 할렐루야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각 나라마다 음들이 굉장히 다 유사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아멘을 아민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영어 표기로는 에이멘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도록 음역들이 되게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선 따라서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한번 더 할까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반드시 내가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붙여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은 성도의 마음 속에 사실상 은혜의 통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면서 고백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환호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뭐라 그러면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돼요. 물론 설교 시간에는 좀 설교자를 고려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하는 또 지혜도 좀 필요하겠죠?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아멘을 또 할렐루야를 언제 하는가? 우리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있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네 번째 이 할렐루야는 언제 올려드리는 그분을 향한 찬양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영을 노래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안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야,
이 3일 교회는 정말 목사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게 보이는구나. 이게 진짜 교회예요. 아, 3일 교회는 장로님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구나. 믿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꾸 사람이 경영하는 듯하게 보이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피차가 서로 조심해줘야 돼요. 절대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움직이는 결과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영이 보여지는 교회일 때 그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한 주간 속에 이 할렐루야와 아멘의 고백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